네, 국정감사장에선 한 대통령실 참모의 노트에 웃기고 있네라고 적힌 메모가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 김은혜 홍보수석이었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이태원 참사 문제를 따지던 와중이었습니다. 김 수석은 국감 상황과는 무관한 사적인 대화였다며 사과했지만 항의와 고성이 오가며 국감이 중단됐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종일 이태원 참사 관련 공방이 이어진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장에 출석한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들고 있던 노트에 웃기고 있네라고 적힌 메모가 포착됐습니다. 야당 의원이 대통령실의 보고 체계 문제를 따져 묻던 중이었습니다. 강 수석 바로 옆자리에 앉은 김은혜 홍보수석은 조금 뒤 해당 메모를 펜으로 지웠습니다. 사진이 공개되자 야당 의원들은 항의했습니다. 메모지에다 웃기고 있네? 이게 진짜 웃기고 있는 자리입니까? 자, 위원장께서는 누가 썼는지 먼저 자백을 받으시고. 대통령실과 여당 의원들도 당혹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예. 이걸 쓰신 분이 혹시 있습니까? 쓰신 분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십시오. 아니랄 거예요? 이후 강 수석과 김 수석이 자리에서 일어나 국감과 무관한 사적 대화였다며 사과했습니다. 사적으로 오갔던 이야기였고 또 그런 게 행여 국감장에서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 비춰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당 소속 주호영 위원장도 나서서 질책했습니다. 사적인 대화였다고 하더라도 국감장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김 수석의 거듭된 사과와 해명에도 항의와 고성은 계속 이어졌고 결국 국정감사가 중지됐습니다. JTBC 하예빈입니다.